안녕하세요. 건이의 큐 5분 만에 이야기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자주 요즘 업로드하지 못하는데 좀더 자주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스택이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스택은 last in, first out,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나가는 방식의 자료 구조였는데, 큐는 그와 조금 반대로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이 first in, 제일 먼저 나가는 first out. 사람들이 5-4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A와 B와 C가 차례대로 A가 Q에 들어오고 B가 Q에 들어오고 C가 Q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나갈 때는 제일 먼저 들어왔던 A가 먼저 나가고 B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C가 먼저 나가는 약간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실생활에 이 Q가 어디서 쓰이냐면은 마트에서 큐를 사용한 장면이 자주 목격이 됐는데, 그럼 마트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오죠? 깜짝 세일! 이라고 딱 소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갑자기 줄을 팍 서게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줄쓴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고, 그 다음 줄쓴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처리가 되는 first come, first served의 자료 구조의 큐를 마트에서도 사용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가 한양대에 있어가지고 한양대에 좀 자주 가는데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건물 1층에 이름이 Q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 카페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Q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커피를 주문한 사람이 제일 먼저 커피를 받게 되고 그 다음 커피를 주문한 사람이 커피를 받게 되는 아주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커피가 주고받는데 그것도 Q의 원리랑 비슷하게 제일 먼저 주문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Q랑 아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컴퓨터에서 또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 파일 입출력할 때도 Q가 쓰이고요. 뭐 나중에 같이 배우시겠지만 그 프로세스, CPU 스케줄링을 하는데도 Q가 사용됩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큐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큐를 구현하는 방법은 스택과 되게 유사한데요. 정적인 어레이로 구현하는 방법과 동적인 어레이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적인 어레이로 큐를 구현하게 된다면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으나 큐 사이즈가 한정이 되어서 그 지정된 사이즈를 넘어버리게 된다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적인 어레이를 사용해서 큐를 구현하게 된다면 뭐 사이즈는 뭐 계속 얼마가 들어오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구현이 정적인 어레이보다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에 구현되는 뭐 많은 함수들이 있겠지만 뭐 큐의 사이즈를 리턴하는 함수 뭐 여러 함수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inQ라고 큐에 값을 집어넣는 함수와 dQ라고 큐에서 값을 제일 먼저 들어간 값을 빼내오는 두 개, inQ와 dQ라는 함수가 큐의 대표적인 함수들입니다. 네, 제가 큐를 구현을 했다면은 이제 큐가 inQ와 dQ 됐을 때큐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Q 코딩 동영상을 리스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동영상은 정적인 어레이로 구현을 했을 때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한데, 뭐 first 제일 처음 들어왔던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first라는 변수와 그리고 다음 들어갈 장소를 알려주는 next라는 변수, 뭐 이름은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 Q가 비었을 때 first와 next는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가 a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first는 a를 가리키게 되고 next는 아 다음에는 값이 들어오면은 여기다 써라고 가르쳐주는 next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b라는 값이 inQ가 된다면은 first는 제일 처음 들어온 애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next 자리에다가 b를 쓰고 next는 한칸 이동하게 되는 그리고 만약 dQ가 이루어진다면은 제일 처음 들어왔던 a가 dQ가 되고 a가 first가 한칸 앞으로 이동하고 next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인큐와 디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큐의 다른 형식으로서는, 뭐 방법으로서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서큘러 큐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원형 큐 혹은 환형 큐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적인 어레이가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큐를 하고 계속 인큐를 하고 디큐를 할 때마다 큐가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그 큐를 전체적으로 다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큐가 있고요. 또 유명한 큐의 형으로서는 프라이오리티 큐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우선순위 큐가 되겠는데요. 이 큐는 먼저 들어온 놈이 제일 빨리 나가는 방식의 자료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라이어리티 큐에서는 조금 방법이 달라서 아무리 제일 먼저 들어왔더라도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아무리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조금 낮다면은 같이 인큐되는 순간 재배치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와 B가 들어가는데 우선순위가 B가 높아요. DQ를 하면은 원래 5-4를 따라서 A가 나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B가 높다면은 다시 재조합이 돼가지고 B가 먼저 나가게 되는 이런 방식의 프라이어리티 큐가 있습니다. 네, 건희의 큐 5분 만에 이해하기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간 동안 동영상들을 업로드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좀 탄력을 받아서 많은 알고리즘, 많은 코딩 동영상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